오늘 천신민심은 특집으로 설 연휴 표심은 어디로 흘렀나입니다. 강원도민일보의 이후 디지털 국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과감하게 예측을 해주셔서. 아,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가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TV 양자 토론이, 물론 이제 양자 토론은 안 됐습니다만,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예측을 해갖고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 먼저요. 그 김건희 씨의 통화 7시간 공개, 이 설 민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나요? 그러니까 각종 리스크가 이제 증폭기 역할을 하려고 기대했던 31일 양자토론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치의제가 이제 확대 재생산에 대한 민심이 요동치고 영향을 받는데 31일 양자토론이 그 모멘텀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죠. 예,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의제나 정책이나 리스크가 다 식어버린 거죠, 재료가. 그러니까, 다시 잠복하고 말았다.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상한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예.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의제가 못 된 거죠. 그리고 아. 또 하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20대에서 80대가 모여서 설 연휴 민심을 이제 그, 나눠야 되는데 예, 민심을 이렇게 살펴보는 계기로 우리가 그 의제를 정했는데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하, 그러다 예.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네네. 코로나 얘기도 있고 또 축구 얘기도 있고 아, 예, 뭐 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정치 얘기는 서로 자극을 안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김건희 리스크나 그 외에 다른 이슈들이 그 뭐 대장동이라든지 예. 라는 것들이 민심 밥상에 올라오지 못했다. 못했다. 지금 이제 양자 토론은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 3일 날, 오늘이죠. 그 TV 토론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이정, 이미지혜비 후보 외에도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하는 4자 토론이 이제 방송 3사가 동시에 중계를 하게 되는데 이 TV 토론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양자 토론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이제 양강의 양당의 그 논리로 인해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3일 열리는 특히 TV 토론이?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그러니까 3일 열리는 이 사자 토론은 굉장한 그 폭발력을 가질 수 있겠다. 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예. 그래서 특히나 뭐 양강 주자들은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벼를 것이고 나머지 지금 이약들은 어떻게든 그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할 거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나올 거고 아, 네. 그럼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선명성을 드러낼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네거티브로 흐를지 아니면 정책 대결로 펼쳐질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간 표심을 흔들 큰 폭발력은 있겠다 이렇게 에이. 판단이 됩니다. 그 정치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토론이 크게 표심에 좌우되지 않는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면, 안정성. 그다음에 후보의 국정 수행 능력을 살펴보는 부분. 또 진정성. 예, 그런 부분에서 단 1%라도 아쉬운 후보들 입장에서는 양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생방송을 지켜보는 표심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마이너스 아 그렇게 보실 거다. 네. 단일화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절대란 말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까? 예, 같습니다. 어떻게 뭘 갖고 다시 또 확고하게 안철수 후보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는 무슨 얘기죠? 안철수 후보가 그 토론 TV 토론 이후에 불리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새 균형에서 그 차이가 나고 그러면. 단일화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걸어온 안철수 후보를 보면 물론 제 개인적인 네, 네. 정치적 감이나 소감인데 그러니까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 예, 그러니까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질 것이 대체적인 견인데 뭐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는 없죠. 네, 아, 질 가능성은 없다. 질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다면 과감히 현실을 인정하고 윤 후보가 됐든 이 후보가 됐든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게 막판 이제 그 남은 폭발력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지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일화를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그렇죠. 뜻이고 예. 반면에 단일화를 한다면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본인에게는 지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복선을 깔았습니다. 예, 그 사실은 그 단일화 문제는 그 현재 받고 있는 지지도가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설 연휴 민심 일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조사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29일 날 CBS하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00명을 조사를 했던 조사인데요. 이때 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33%, 윤석열 32.5%, 그리고 심상정 2.5%, 안철수 9.4%. 그리고 이제 27일, 28일 KBS 한국리서치 1,000명 조사를 보면 이재명 33.2%, 윤석열 37.8%, 심상정이 2.3%, 안철수 11.1%. 이거 좀 종합해 보면 설 연휴 직전의 여론을 좀 종합해 보면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상승은 안 되고 정체. 윤석열 후보도 역시 그 전부터는 상승이지만 역시 주춤한 형 상태에서 아주 초접전 양상이고 주목구를 끌었던 안철수 후보 역시 10%대에서 지금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그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몇 가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왔어요. 보니까 일단 요건 서울 그 KBS 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0대에서는 이재명 20%, 윤석열 26.9%, 심상정 5%, 안철수 16.5%인데 모름 무응답이 40.3%로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봐서는 지금 현재 그 20대의 표의 향배가 관심이다. 이들이 스윙 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을 바로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대남에 네.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준비한 게 있으면 이걸 보시면 네. 그럼 자료를 많이 갖고 나오셨네요. 이거 네, 한번 보세요. 요거. 여기 이제 후보 번호하고 후보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 이게 네. 어느 후보가 낸 공약 같아요? 글쎄요. 이거는 뭐 다 같은 후보가 아닌가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남을 위해서 내놓은 공약이라는데 네.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대남들은 예. 그 이재명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더 보내고 있는가? 그럼 뭐 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죠. 근데 그거를 흔들만한 공약을 내놓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예. 아. 그러니까 결국 이대남을 그 자기 진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정책은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세대별 그 성향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30대는 사실 비슷해요. KBS 여론 조사 보면 그 다음에 4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고. 50대에서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면에 60대 이상에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또 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무응답층이 가장 많은 20대의 선택이 이번 선거에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보는데 사실 우리나라 선거가 여태까지 보면 지역주의 성향이 여전히 강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사는 묘한 게 서울이 이재명 30%, 윤석열 40.7%로 윤석열 후보의 상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지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라든가 인천은 또 대전이나 충청도 지역은 비슷해요. 두 후보가. 호남은 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를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은 또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고 있고 부산 경남은 윤석열 후보가 또 우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강원도 네. 이 전체 유권자의 3%밖에 안 되는 강원도는 어떨까요? 뭐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제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특히나 뭐 선거 다가올수록 이제 사드 부각되고 그다음에 대북 리스크 부각되면 뭐 우리 접경 지역 표심이 좀 더더군다나 보수적으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여기
실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60대 이상 고령사회 많죠. 진입이잖아요. 네. 강원도가. 강원도 그래서 특히 많죠. 네. 예, 표심이 보수화될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면 지난 대선 때도 나타났지만 서울 표심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춘천이나 원주. 뭐 원주나. 예, 그죠. 근데 춘천 원주가 또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표심이 변한다면 실제 춘천이나 원주 표심도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소 진보적인 지지표도 나올 것이다. 네. 이렇게 그래서 완전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음 얘기 마저 네. 이어가죠. 뭐 어디? 아 이거 강원도에서 만든 강원도 기업이 만든. 그래 앞으로도요. 아, 저희가 이렇게 이제 토론 이 방송을 할 때 이렇게 관련된 제품이나 강원도 특히 강원도 상품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선 캠프를 좀 짚어보죠.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사실 지역 순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심에 직접 바닥 민심에 직접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송영길 당 대표가 그 차기 총선 자신의 불출마 그다음에 뭐 3선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같은 지역구 출마를 공천 많이 안 주겠다라든지 또 이번에 그 대선과 같이 치러지는 그 3개 지역, 종로 등 3개 지역을 무공천하겠다. 이재명 정부는 정파와 관계없이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3, 40대의 청년 장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표심의 변화를 좀 이끌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때요? 좀 줄 것 같나요? 이런 것들이? 전에 이제 무공천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결속력 강화 네. 측면이 좀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소위 얘기하는 86, 그러니까 네. 586, 네. 뭐 386 세대 네. 네. 이런 세대 청산, 정치적 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20, 30대 표심 반발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겨냥해서 네. 20, 30대 표심에 대한 전략적 이제 구호라고 봐요. 실제 아, 네.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표심에는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 3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놔도 지금은 선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당내 결속을 위한 이재명 앞으로 당내 결속 강화를 위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 사실 그 이 종로동 사고지구당 귀책 사유가 있는 그거에 대한 무공천을 하겠다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대구 쪽에 그 곽상도 의원 지역구는 출마 공천하지 않겠다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거 보세요. 서로 물타기 하다 보면 네. 이게 정책 이슈화가 안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아쉬운 전 대목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번이 아니고 지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런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공천을 줘가지고 이 당원도 받고 가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국민들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원칙을 지켜고 이렇게 가야지 되지 그 편법을 써가지고 네. 뭐 다수 의석이 있다고 해서 그 오만하게 보이면 그렇죠. 심판을 필요할 것이다. 아마 그 반성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세계 네. 선거구에 대해서는 그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네. 앞서 천 소장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에서 수도권 표심이 불리하니까 그렇죠? 무공천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그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역시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엔 또 청와대를 없애고 광화문에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것을 추진했는데 경호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지금 못하지 않았습니까? 의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뭐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고 청와대 이전이 안 되면 집무실이라도 이전해라 뭐 왔고 국회 이전 뭐 네. 정부 제2청사 뭐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의제만 놓고 보면 혁신적이죠. 근데 사실은 그 좀 진부하긴 해요. 아, 진부하다. 그냥 실현 가능성이 많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의제가 나온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어떻죠, 이게?
부인 김건희 리스트가 나왔을 때 그 네. 무속 논란 나왔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타기용이지 사실은 뭐 빈 공약이 아니겠네요. 아, 그렇죠. 사실 이 나왔을 때 저도 느꼈던 게 이 청와대 하면 이미지가 좀 구중궁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라든가 또 무속 논란까지 겹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갇혀갖고 뭔가 투명한 행정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좀 희석시키고자 과감하게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끌어내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없애겠다. 그리고 뭐 공간도 아예 국무총리 공간을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청와대든 광화문이든 중요한 것은 투명한 국정 운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여론 무마용이지 현실적인 부분은 좀 아닐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또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검토가 네. 필요한 사안이다.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선언적 의미지 5년 내에 임기 5년 내에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그 사드 추가 배치 이것을 언급하면서 안보 또 평화 이슈가 됐는 떠올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안보를 우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북한 문제가 바로 이런 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에 대한 그렇죠. 이제 정책도 변화도 예고하는 것이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표에 영향은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적극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전쟁광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사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교 문제까지 비화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경제가 지금 대중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적 결단을 정말 그 한 건데 미국도 달래면서 중국도 달래는 정치적 결단을 한 건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그 전에 광화문 뭐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이런 거 똑같이 여론 선점 차원에서 꺼낸 이슈다. 공약이 아닌가. 지금 사드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수많은 사회적, 또 사회적 논의, 그 다음에 그 갈등, 이런 부분들이 빚어지는데, 단순히,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를 추가로 들여오겠다. 이러면 현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사드가 이제 미군에 있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지금 상주, 경상도에 있단 말이죠. 남쪽에. 근데 이것을 수도권 주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날라올 때 바로 이제 유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그럼 어디다가 사드 기지를 만들 것인가. 아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이제 강원도나 경기도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북쪽이니까. 그럼 도대체 강원도 어디다가 할 거냐. 그럼 그 해당 지역은 또 가만히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드 지역이 적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중국 문제입니다. 사실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는 중국과는 거의 이제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그렇죠. 완전히 일본과 같이 미국에 붙어서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화해서 미국의 그 방어 체제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제 정치 또 정책 안보 외교 정책의 기본 궤를 달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연 국민적 합의가 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사드 배치가 단순히 말 한마디 사드 재배치, 추가 배치 이런 말로 이렇게 얘기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걱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직은 뭐 이제 선거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드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있었을 때도 강원도 원주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었죠. 네. 그 만만한 강원도 또 여기다 원주에 배치되면 가뜩이나 접경 지역에 아주 힘든데. 네. 네. 아 그럼 뭐 아 그럼 이쪽 이재명 후보께서 뭐 전쟁광 이런 걸 지금 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 배치하겠다는 거냐?
그 지역은 그 지역 국민은 국민 아니냐. 뭐 이런 걸로 좀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 아, 예.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상승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아까 이제 토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 단일화 논의에 다시 한번 물어 여쭤보는 건데 나서지 않을까요? TV 토론 이후에 단일화 의제가 급부상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토론에서 밀리거나 약간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선방에서 뭐 박빙이 유지되면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카드가 필요하니까 예, 필요하니까 구도 자체를 바꾸는 거 예, 필요한데 그 당시에 근데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선전을 해주면 네. 아 이러면 단일화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거를 아마 안철수 후보는 그 바랄 거고요. 그래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할 텐데 그건 뭐 글쎄요 실현 가능성 측면이나 지금 현재 일정을 봤을 때는 마지막 카드로 안 후보 단일화는 여전히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네. 지난번보다 톤이 약간 다운된 말씀이네요. 지난번은 확실히 안 된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다음에 한 가지 남는 문제는 박근혜 또 남았어요?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죠. 아니 뭐 그렇죠.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그 소위 그 이 극보수들 층의 어떤 표심.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이제 구속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성이 많은데 역시 이제 남아 있는 메시지 저 그 이슈가 박근혜 메시지도 하나 있겠다라는 점만 오늘 그냥 언급만 하고 요 얘기는 다음에 설 연휴 민심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 이국정의 장기죠 특기죠 무모한 예측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결국 누가 당선됩니까? 당선요? 네. 아 누가 대통령이 되냐? 네, 누가 되냐? 네. 확실한 건 표 많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이재명, 그래서. 윤석열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안철수 후보가 확실할 텐데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아니 있는데? 저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저쪽 저기 이재명 후보에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왜 또 안철수 후보를 꼭 저기 윤석열 후보하고 붙입니까? 아... 이재명 후보하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죠, 그렇죠. 경우의 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둘 중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중에 한 분. 그 얘기 누구나 확실히 됩니다. 무모한 예측을 해보자 할 때 또 그 피해 가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어쨌든 오늘 설 연휴 특집으로 우리 이 국장과 특별한 천심민심을 해봤습니다. 이 국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천심민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